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건설사 5곳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해당 공사의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 사에겐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어제 서울시는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추가 1개월 처분도 논의 중입니다. 해당 건설사들은 8개월 동안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GS건설은 최대 10개월간 금지됩니다. GS건설은 이번 처분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